여기서 가장 국내 고학생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부 부분입니다.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평가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학생부 종합평가 기준의 40%라는 것은 또 42페이지, 요강 42페이지를 참조하러 갑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40%의 진실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학업 역량 중심의 학생부를 종합평가하겠다라고 한양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학업 역량 중심이면 결국은 교과 내신 가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등급 이후의 학생들도 합격생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학업 역량 중심의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학생부 40%의 진실, 이렇게 보면은 우선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학생들 있죠? 다름 아닌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들은 2단계 면접 성적에 의해서 비교 학생부 종합평가 성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1차 세배수를 몰입한 상태에서 2차 면접을 보는데 그 세배수 학생들의 면접 성적에 맞는 고와 같은 내신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 2차 전형 비례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시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국내고 학생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고 학생들 교과 내신 반영, 글로벌이 이제 2단계에서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바로 고교 과정의 충실한 이수, 학업 역량, 인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50%, 인성 및 잠재력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흔히 해외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GPA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업 역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적성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인성 및 잠재력은 어차피 정성평가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학업 역량은 정량평가, 즉 정성평가는 이제 퀄리터티브한 것을 평가한다는 거고 정량평가는 퀀티터티브한 것, 수치에 맞게끔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되었는데 막상 보면은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한번 보시면 돼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흔히 얘기하는 세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4, 7, 8, 10번 항목이에요. 즉,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학생부 교과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고 학생들, 처음에 요강이 발표됐을 때는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과 반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위주로 또 인성 및 잠재력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내신이 안 좋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 에세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한국의 대학별 고사의 논술 형식을 영어 제시문과 영어 쓰기 방식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40%의 그 내용이 명확하게 학생부 교과 등급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담 갖지 말고 교과 내신 신경 쓰지 말고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것은 2019년도 기준입니다. 자, 10월 10일 날 고사장 안내가 있었고요. 10월 13일 날 에세이를 봤어요. 네. 2020학년도 일정 부분 것은 아직 요강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를 10일 뒤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3일 뒤인 10월 27일 날 2단계 외국어 면접을 봅니다.
1단계 본 뒤에 대략 2주간의 시간이 있고 합격자 발표 후에는 불과 3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세이 시험을 보고 자기가 느낌 와야 됩니다. 내가 잘 쓴 것 같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2주 동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줍니다.